안녕하세요.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실사 모양분이 들어왔는데 저희 회사는 좀 잘 될지, 이분이 네네. 좋은 분이실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회사 잘 되려면은 사주를 가져왔습니다. 네네. 원래 네. 주민등록증 훔쳐왔고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시죠? 네네, 음력으로. 91년 5월 5일생 자존심도 강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경자년 해운년에 일이 일사천리로 다 풀려 나가실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뜬다 들어와서 이제 막 엄청 이렇게 잘 나가는 위에 윗분들도 아주 상사들도 잘 보고 그래서 이 분이 복덩인데요. 아, 복덩이에요? 네네네. 작년부터 서서히 이분이 운이 들었어. 대운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운이 좋으세요. 그래서 올해는 되게 좋은 그런 해운이에요. 이분 자체가. 가장 좋을 때는 또 언제가 좋을까요? 지금인지 아니면 뭐 내년인지? 올해가 엄청 좋고 내년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. 이분 자체가. 잘 들어온 건가요? 네네. 잘 들어왔네요. 진짜요? 아, 누가 뽑았어요? 이거요? 네. 저는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. 일단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. 아, 그런데 이분 괜찮으세요? 일복도 좀 만나야 되는데. 네, 일복도 많아서 이분이 재운도 되게 길해요. 재운. 재물은. 재물도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데요? 네. 이분이 이렇게 운이 이렇게 튀었잖아. 회사로 봤을 때도 이분을 잘 잡고 있는 게 좋겠어요. 성격 자체는 좀 어떨까요? 초년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신 분 같아. 아, 고생을 좀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얘기지. 아... 게다가 이제 운이 터서 이제 대박 나는 일만 남았다. 아..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성격이 그럼 좀 까탈스럽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에요. 예의도 있고 자기가 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런 사주예요 이분 자체가. 아, 사실. 네. 이 분이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? 네. 이명욱 씨예요. 어머. 그래요? 이명욱 씨예요. 아, 제가 얼마 전에 장봉도로 네. 기도를 갔어요. 네. 용궁 기도를 갔는데 네. 거기에 가면 상호가 뭐 욕쟁이 할머니라는 네. 식당이 네. 있어요. 네. 어, 그 할머니 그 주인분이 자기가 이제 혼자 되신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남편 제사였는데 이 임영웅이 이거 미스터 트롯 보느냐고 자기가 제사도 못 지냈대. 제사도 못 지냈다고 그러면서 꼭 이게 미스터 트롯에 아 저도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그분이 꼭 욕쟁이 할머니 얘기 좀 해달라고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대요. 아, 그 식당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아, 그러면서 꼭 내가 제사도 못 지냈다고 그 뭐 영시의 이별인가 뭐 그 노래 부를 때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 임영웅 씨구나.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신기하네요. 네. 기분 나쁘다 죄송합니다. 아 그러게 말이에요. 아 다음에 또 몰래 하나 뭐 들고 다음에 네. 또 안 그러겠습니다. 그러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